전국의 14,00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.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. 한 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.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죠. 신종환 기자. 네, 부천시 소사본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소사구청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투표 마감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투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? 네,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현재까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후 3시 기준 전국 투표율은 59.3%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 대선 68.1%보다는 낮지만 21대 총선 56.5%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.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0.6%, 인천시는 57.5%로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. 마감까지 아직 2시간 정도 남아 있어 투표를 못한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. 본투표는 지정된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수 있고,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 실행 과정을 확인하고 화면 캡처를 통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투표소에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면 됩니다.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, 포토존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.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지금까지 부천시 소사구청에서 OBS 뉴스 신종환입니다.